하나 둘 셋. 용희씨 저기 뭘 하러 왔죠? 밥 먹으러. 밥 먹으러. 아 이게 좀 맛있는 국수 같네 이거. 네 오늘은 3월 5일 병원 형의 생일이기 때문에 이제 네, 현석이 생일 축하합니다. 현석이 형 생일 축하해주려고 이제 병원 형 생일 축하해주려고 꾸미러 왔어요 이제. 네. 저희가 V앱을 할 건데 그 장소로 꾸미러 왔죠 저희. 네. 근데 제가 여기 들어오자마자 눈에 보인 게 이거 있어요. 공룡 해피버스데이. 이게 무조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스. 괜찮은데? 이거 무조건 해야 될 것 같아. 동의죠? 동의. 동의. 와, 아, 아, 귀엽다. 병원 형만큼 귀여운 우리 아기 동이서. 오야. 순간 아니야 이거? 각이다. 순간이죠. 그러면 이는 이게 병원 형이 이제 초식 공룡인 면이 있는데 사실 육식 공룡이 티라를 닮았거든요. 그죠? 닮았어요? 네. 어, 귀여운 거 되게 많다. 아, 나 같은 게 많네. 통 하나만 안 돼? 뭐 누가 찍은 거 같은데? 맞아요. 그 아이폰 이거 찍었죠. 통 하나 하면 안 돼? 또 하나 할까요? 네, 내가 귀엽다. 할게. 귀엽다. 네. 이거 하나 합시다. 뭐야 뭐야 이런 거 갈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이거 이거.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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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풍선 풍선. 용호 형이 42살이니까. 아 42. 야 금색을 할까? 그래 그래. 아 근데 금색이 2가 없다. 2? 아 그러면 2는 은색으로 해. 와 약간 리오나가. 약간 봤어요. 이거 저희 어 그지 어 맞아. 어 이거 나, 귀여운데. 생일날 아, 이거 두 개. 이거 화려하지 않아? 아 진짜 네. 이번에 꼭 음박. 진짜 파티 네. 하는 거 같은데. 얻었어요? 우리 이렇게. 야 뭐 딱 우리랑 반대로 선. 정우 형이 승전해. 그리고 약간 여기는 어. 할로윈이야. 아 진짜? 어, 어 이거 이거 하나 살까 이거 하나 뿌릴까 이렇게? 어 우리 그거 걸로 붙였어. 야 이거 어떤 이거 엄청 큰 거. 야 한 방에 어, 끝내자. 아니면은 작은 걸 여러 개 하자. 작은 거 4개 사서 하나씩 할래? 그럴까요? 다른 색깔로 사는 거야. 근데 이거 뒤 청소가 진짜 힘들어. 하지 말자 이거. 네. 어. 하나만 하자 하나. 할 거면 딱 하나만 하자. 이거 딱 하나. 그래. 생일 작으면 되니까. 우리 끼끼만 걸자. 야 우리 하나씩 고르자. 뭐? 편집. 우리가 써서 오렸다고 하자. 아 우리가 만들었다 하자. 너. 그래 믿겠다. 믿어 무조건 믿을 거야. 나는 정문이 형이 요즘 밤마다 꿈에 나오는 거 같아. 나 이걸 하겠어. 꿈에 나오는 거 확실하지? 자꾸 네가 생각나. 책임져. 난 이거 언제나 감사합니다. 아빠 엄마 사랑해. 정훈이 형 날 잘 책임져 주세요. 알았어? 괜찮아 잘 골랐어. 책임져. 얼마야? 내 사랑 BX 형. 와우. 자 일단 우리가 뭐 샀죠? 벽에 붙이는 해피 볼 때 이건 무조건 필요하고. 그다음 각자 하나씩 꾸몄다고 거짓말치. 이거 네 개랑 그다음 한 명 폭죽. 그치. 그다음 이거 해피 월스데이 풍선. 어. 내가 보기엔 이거 많은데? 똥은 필요 없을 것 같아. 이거요? 어. 오케이 그럼 제가 이거 놓고 있다. 올게요. 네. 똥 놓고 올게요. 어 딱 BX 같다 이거. 그치. 어 이런 거 다 있구나. 어? 이거 할까요? 공원이 형? 병근이 형 이거 잘 어울리지. 뭐 사고 있어요? 어 이거 멋있다. 뭔데? 야, 병근이 형 한번 골랐지 또. 어? 좋아. 잘 어울려. 그지? 어. 딱 이거 딱 병근이 형 거거든. 이거 뭐야? 왜? 이거 왜? 오 되게 멋있는데? 병근이 형 안경 골라주고 있었어. 병근이 형 골랐어 근데. 이거 뭐야? 근데 어. 바로 이거. 딱 안경 사주기. 멋있지? 와 야 BX다. 어 이거. 병근이 형 아주 기대하라고. 스포츠 안경. 금은? 금은 야금 말고 이거는 어 이 색깔이 예쁜데 이 색깔? 근데 이거랑 이것도 예쁘고 핑크도 예쁠 것 같은데 이 두 개 더 하자 그럼 그래 그래 네 개 하자 그냥 네 개 헬륨 해주시면 헬륨 해주시는 거 보여주세요. 아 여기 뜯어졌다. 요거 두 개를 뚜껑을 준비하셔갖고 요 두 개는 놓고 올게요. 요거 두 개 네 또 아 여기 또 있네. 그것이 있지 이거 엄청 커요. 안 풀려. 얘가 어? 아 이거 뭐야 왜 이렇게 안 풀리는 거야. 아 뭐야 열심히 해서 감사합니다. 그러게? 이거 이렇게 안 풀리던데? 아 싱거웠다 이거 짱코. 오오 기억 안 나요? 어 여기 4 여기 엘. 그게 뭐야? 제가 옛날에 뭐 추억이 있죠. 옛날에 방탈출 갔을 때 이런 게 있어요. 맞아요. 아, 어. 네, 진짜 발이 귀엽다 발. 여러분 제가 병문이 형 잡았습니다. 야 끓여 먹자. 병문이 형. 형 인사드려야지. 안녕하세요. CX BX입니다. 네 오늘은 제 생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 누구야? 형 고맙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렛츠 기릿!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어, 이건 안 되네. 테이프 붙이는 거 아니야? 아, 진짜? 오, 뭐야. 오, 오, 야, 이쁘다. 이거 근데 어디서? 내가 한번 해보겠다. 일단 신장에 이렇게 붙이면 될 것 같은데. 아, 신장에? 어. 여기 이렇게 입고 나타난대. 어, 어, 어. 일단 이렇게 치우. 야, 너 이쁘다. 우리 수초 이거 해볼까? 서로를 구워줘야 돼. 형이 나 이거 키가 안다. 몸만 공투여줄래? 아니 형. 형, 여기 있잖아. 어, 왜 내가 갖고 왔어. 오케이. 형, 나 들어가, 이거. 현석이는 그냥 붙인 거야? 키로? 아니, 아니 이거. 아, 내 아, 이거. 현석이 키가 같겠다. 아니, 나 다. 나도 다. 완벽해. 아, 고맙습니다. 네. 야, 그거, 야, 편집이야, 형아, 그거. 어? 아이, 스타일 진짜죠. 완벽해. 아이, 동원이 왜 아무것도 안 해요, 형. 아, 진짜, 형. 여봐, 묶었어. 아, 오. 야. 이쁜데? 야, 봐봐, 이게 네 명이면 손이 몇 개야? 그렇지, 여덟 개면 금방. 저번에 생식할 때 이걸 해야겠다. 아, 할 수 있어 이거? 절대 못할 걸? 나 이거 못해. 아, 저 참 못해. 못해, 이거 할 수가 없어. 야, 너 진짜 그게 몰라. 좋아, 그렇게 복식 호흡을 하는 거야. 어, 더 좋아. 이현 선수 쓴. 누가 더 빨리 볼 것인가? 이현 선수 쓴. 이거 금방 하네, 생각보다. 너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야, 그 끝에만 좀 맞춰봐. 뭐 모으자. 그럴 수 있어? 형, 근데 그렇게 하면 우리 앉았을 때 괜찮으려나? 아니, 어색하지 않아? 아, 그냥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이렇게? 어차피 바닥에 앉아. 그래. 근데 이 포즈 뺄까? 이 때문에 잘 안 보여. 그래. 뒤로 빼, 뒤로. 어, 뒤로 빼야 돼, 이거. 그걸 걔를 지탱 못할 테니까. 그니까. 그럼 형이 계속 그걸 그래 들고 있잖아. 위에 뜨는 데까지. 위에 뜨는 데까지. 삐약삐약뿐이요, 삐약뿐이 제 생각이에요. 야, 센터에 두자. 야, 우리가 용이 형이랑 송우 형 생일 때는 이렇게 안 했는데 제 리더 생일이에요, 지금. 어, 그늘 거기다 하면 되겠네. 그러네. 네. 이거 아, 세웠어, 세워.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왜냐면 꺼지니까. 아, 그런 거 하면 이제 안 돼. 아, 진짜? 아, 무게 때문에. 오, 좋아. 용이 형, 여기 봐봐. 용이 형. 네? 여기 봐봐. 네. 여기 카메라 테스트다, 형. 야, 이거 카메라 나와? 안 나와. 나 됐어. 이렇게 해야 된다? 됐어. 그치야. 여기 봐봐. 끝. 어, 잠깐, 그대로 오른쪽에 있어봐. 오케이, 필터 골랐어. 이제 이렇게 됐다. 어, 딱 좋아. 야, 성공, 미션 성공. 삐엑스 형의 생신을 축하를 기념으로 이렇게 방을 꾸며봤습니다. 좋아, 좋아하겠죠, 삐엑스 형이. 아이, 자기가 좋아하면은. 오, 이거 뭐야, 니들이 한 거야?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거 뭐라 그래? 폭죽, 꽃가루 폭죽도 준비해서. 이거 큰 뜻이 있었어요. 원래 네 개 살라 했는데 뒤청소 힘들까 봐. 주인공이 우리가, 청소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만들어줬으니까 뒤청소 삐엑스 형. 삐엑스 형이 힘들까 봐 하나로 보냈어요. 이렇게 여기 저희 또 삐엑스 형의 인형을 샀고. 동생이. 그럼 한번 이제 저희는. 이제 BX 형과 이따가 브이라이브에서 같이 오순도순 얘기하면서 축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빠빠요 BX 형.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사랑스러운 BX 형의 생일입니다. 제가 아주 특별하게 준비한 선물이 있거든요. BX 형만 위한. 그걸 지금 제가 가지러 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병곤이 형 생일을 기념해갖고 제가 직접 케이크 어떻게 만들어달라고 주문했거든요. 한번 볼까요, 같이? 제가 이제 병곤이 형이 저한테는 아주 별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까만 밤하늘에 이렇게 노란색 별을 딱 박았어요. 그리고 이제 포인트가 별, BX 이렇게 딱 같이 노란색을 해놨거든요. 별같이 밑에 크림도 어두운 색깔이 예쁠 것 같아서 남색을 했습니다. 일단 좀 식상하지만 병원이 형이 23살이니까 23 좀 재밌게 해야겠다. 저희 CIX가 5명이니까 5 하나 하고 병원이 형이 금색을 좋아할 것 같으니까 이걸 가운데 딱 꽂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초까지 골랐습니다. 황금초랑 안 보이네 여기 숫자 다 골랐거든요. 하고 오늘 병원이 형 생일 아주 제대로 축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또 고마운게 생각났는데 진영이가 아마 제 생일 케이크를 이렇게 만들어 줬을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진영이한테도 고맙고 제가 받은 축하만큼 오늘 병원이 형한테 아주 행복한 생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이 형, 형을 위한 케이크 내가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진짜 정말 진심으로 생일 축하하고 오늘 하루 저희가 더 형 대접 잘해드리고 더 많이 사랑해주겠습니다. 그럼 안녕.